계속 우리가 걱정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매치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실력을 좀 테스트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어, 오늘? 오케이. 괜찮으세요? 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누가 선수가 오나요?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테스트합니다. 저희가 메인 눈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예. 아니, 저는 조금 자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학창 시절에도 핸드 스피드로 공에 스핀을 줘서 이거 아무도 못 받아요. 아, 그래요? 그걸 네. 만약에 받았다 하면 오늘 수비력 다시... 그럼 제가 인정합니다. 아, 뭘 인정해요? 감독님, 감독님 가만 계실 건가요? 제 학창 시절 최소한 제 친구들 못 받았어요. 네. 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보여드릴게요. 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네. 하이, 하이. 어, 이렇게 나가. 이게 정상이거든. 어, 이렇게 나가. 이게 정상이거든. 아, 이거 터블 넣네. 예, 이게. 깎네, 깎고. 그래서 이제, 이리로 나가. 오. 아, 있어, 있어. 오늘 맞아, 확실히 있어. 일반인들한테 먹힐 것 같아요. 어, 작전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어, 원포인트 레슨? 저 백서브 넣잖아요. 등이지 설명 정도. 김동현 짜증나, 진짜 짜증나. 어, 나 양형자 선수 된 기분이야,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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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무도 제 학창 시절 친구도 아무도 못 봤거든요. 뭐라고 하지? 원포인트 레슨. 뭐라고 하지? 김동현 선수 쪽으로 넣으면은 된다.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자꾸 나가잖아. 몸으로. 이제 동현식이 백서브를 넣을 때는 동현식 쪽으로 이제 각도를 조정해서 받으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거야. 탈락. 기죽었어, 기죽었어, 기죽었어. 주먹 서브라고 하죠. 주먹 서브. 지금 넣으신 게 이렇게 하는 거. 탁구 룰은 서브를 때요 16cm를 띄워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동현 씨는 네, 네. 주먹을 계속 그냥 이렇게 넣겠다는 건데 그것도 네.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뭐 주먹 뭐 다 쓰겠습니다. 네. 주먹 서브로 기선을 제압해 버려요. 네. 저희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하거든요. 아, 그렇지. 연습 한번 해봐야 될까요? 영감하듯이. 컴온! 하다가 뭐 이제 이런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네, 연습했어, 연습. 아, 연습이었어. 오, 박자가 빠르네, 박자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 그렇지. 했다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오, 받으셨다. 너무 느끼해. 받으셨다. 지금 제일 센 거 한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웃기시잖아. 지금 인생 서브 들어갔는데 받았어요. 아, 예. 먼지만 날려. 어, 그거 좋았어. 오, 이거 좋았어. 피심이었어. 우와. 오, 우와. 아, 우와. 아, 그래도 랠리 한 번. 어, 그렇지. 헤이. 우와. 와,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자, 사람이 안 되면 저기 기계 써야 돼요. 기계.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네요. 기계 이겨야 됩니다. 기계. 이걸로 연습 많이 하시지 않나요? 사실은 저는 이런 세대가 아니어서 이걸로 별로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MC입니다.